안녕하세요. 요즘 논파랑입니다. LA 하늘 좀 보세요. 벌써 몇 주째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나가고 있는데 비까지 와주니까 또 기분까지 꾸릿꾸릿하고 그런데요. 하지만 이걸 보시면 또 기분 전환이 확 되죠. 뭘까요? 뭘 봐야 기분 전환이 될까요? 비가 오면은 생각나는 그 사람을 봐야 기분 전환이 될까요? 설마요. 이 눈퍼렁은 짜잔 이 초록초록 이 싱그러워진 초록이들을 보면 기분 전환이 싹 되죠. 그런데 이 꽃, 우리 구독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셨던 꽃인데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진짜 또 딱 1년 만에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붉은색 꽃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바로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의외로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물 보약이 몇 주째 내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탐스러운 꽃봉우리 하나가 띵 하고 맺혔습니다. 반가운 또 첫 번째 꽃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후쿠시아도 어김없이 저거 병원 가 있을 그 한 달 사이에 아주 처참한 물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가지들이 다 말라서 제가 맨손으로만 이렇게 훑어도 가지하고 잎사귀들이 후루루루 떨어질 정도로 말라버린 상태였고요. 지금은 제가 그나마도 정리를 조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정리하면서 약간 그 생명력이 남아있을 법한 가지들은 모두 이제 옆에 플라스틱 화분에 흙 하나 담아가지고 다 삽목을 시키면서 가지 정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잎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가지를 조금 벌려서 지지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후쿠시아의 나무 밑둥 부분입니다. 막 썩은 잎사귀하고 막 줄기들 떨어진 것들이 다 엉겨 있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했었거든요. 벌레도 막 기어다니고. 그런데 참 후쿠시아가 생명력이 강한 게 제가 퇴원하자마자 물을 흠뻑 주고 나서 한 2, 3일 상간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싹도 나고 후쿠시아 성장 속도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가지 정리한 것들 삽목으로 다 심어놨습니다. 후쿠시아가 가지 삽목도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나온 가지들은 다 꽂아놨는데요. 이렇게 뭐 나름 쓸만한 싱싱한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 시들한 가지도 있어요. 이거는 목질화되고 겉으로 보기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지를 잘라보니까 안에 그 초록색에 생기가 돌길래 일단 이것도 꽂아놔봤습니다. 후쿠시아 삽목 얼마나 잘 되는지 요 지금 모습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발전하는 모습도 제가 담았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하여 봄이 돼서 분갈이를 조금 넉넉한 화분에 해줘야 했었는데 분갈이도 못 해주고 일단 안전하게 건강을 좀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 그늘에 놓고 물만 열심히 주고 있었죠. 게다가 비까지 오니까 이렇게 급 풍성해지면서 예쁜 꽃송이도 맺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은 개어서 화창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던 후쿠시아의 꽃송이가 쫙 펼쳐지면서 예쁜 속치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 이쁘죠? 작년에 제 영상 보시고 이 후쿠시아 집에 들으셨다는 구독자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 제가 후쿠시아의 의외의 정보를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것 좀 봐주세요. 아까 후쿠시아의 나무 밑둥이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인데 벌써 이렇게 새순이 돋아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옆에 있는 새덤들도 새로 심은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이 새덤들도 풍성하게 화분을 다 채울 정도로 자랐고요. 그리고 이 목질화된 가지들도 난 여기서 이제 무슨 새싹이 날라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새순들을, 새가지들을 지금 엄청나게 틔워주고 있습니다. 이 가지들이 모두 자라서 이렇게 예쁜 후쿠시아의 꽃들을 주렁주렁 달아주겠죠? 제가 잘 키워서 그 이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위치에서는 이 후쿠시아가 얼마나 자랐는지 자세히 안 보여서 색대비하기 위해서 이 빨간 벽돌 길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자랐는지 더 눈에 확 보이시죠? 그 앙상했던 가지가 바로 한 달 전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정말로 이거야말로 폭풍성장 아닙니까? 저렇게 가지가 붉은색을 띈 거는요, 대부분 요번 한 달 새에 자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붉은 가지 부분, 목질화되지 않은 연한 가지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했을 때 번식하는 성공률이 최고로 좋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까이만 계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지 정리할 때 나왔던 걸로 다 삽목을 해서 많이 번식을 시켜놨거든요. 아, 이런 것도 나눔해드리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쉬울 뿐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후쿠시아에 대해서 의외의 것을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후쿠시아는 한국에서 재배할 때 겨울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생각하기에 한국에 월동이 안 되니까 겨울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여름이 힘들다고 하셔서 이유가 뭔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LA의 여름도 덥기로는 한국만큼 덥습니다. 정말 캘리포니아의 태양, 뜨겁기로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LA는 공기 중에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늘로만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시아를 여름에는 그늘에 놓고 키우거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런데 한국 여름은 푹푹 찌는 그 습도 높은 더위 때문에 후쿠시아를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쿠시아를 잘 기르시려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독자분들은 이 눈퍼렁에 후쿠시아를 보고 반해서 집에 몇 종류를 사드렸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쁘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 여름에 기르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여름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희는 여름에 너무 잘 자라거든요. 정말 겨울 한때 빼고는 봄, 여름, 가을 모두 꽃을 보여주는 이렇게 순둥순둥한 후쿠시아인데 왜 그럴까라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길러보면서도 느낀 점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후쿠시아를 한국에서 여름을 잘 넘기시려면 뭐 습도까지야 어떻게 그 조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온도는 조금 선선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눈퍼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쿠시아가 물을 꽤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물을 조금만 말려도 이 입장이 오그라들고 마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분 유지를 항상 화분에 해주시는 게 관건인데 대신 흙을 배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심어주시면 후쿠시아는 별 무리 없이 정말 예쁜 꽃을 대롱대롱 매달면서 잘 자라줄 겁니다. 꼭 캉캉 드레스 같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기라도 하면 정말 예쁘게 춤추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후쿠시아의 소식을 자주 들려드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나면서의 이 이제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엔 여름 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서 이 눈퍼렁이랑 예쁜 후쿠시아 같이
안전하게 길러보자는 의미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요, 후쿠시아 꽃 만발한 예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빠이. 충성.